안녕하십니까. 평양면사 김길선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뭐가 그렇게 또 행복한데? 우린 하나원에 간 세대가 아닙니다.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우리 다 있었지. 그렇죠. 그렇지. 그대들이 올 때는 안기부였고, 안전기획부였고, 내가 몇 달 후에 올 때는 국정원이었거든. 국정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국정원 동기들입니다. 예. 철창동기라고 그러잖아요. 철창동기. 어떻게요? 어떻게 되고 거기 어디든지 나갈 수 없으니까. 다 사실은 우리 철창이 쪽에 있으니까. 우리 박시영 원장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왜 갑자기 박시영 원장님입니까? 아이고 이제지. 어떤 분들이 뭐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많은 분들이 반말을 자꾸 한다고. 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뇌인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원장님이라고 불러드리기로. 아니, 야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더덕적거리를 두는데 너무 한다, 우리 오늘 진짜. 또 백년 한의원 석용환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위로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와서요. 우리 후에도 우리 전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왔지만은 우리 서로 북한을 좀 몰랐잖아. 몰랐지. 서로 다 몰랐지만은 만나면 동명상련 같은 거. 아, 저 사람도 강구하게 왔겠지. 내 같은 길을 밟아서 왔겠지. 아니에요. 38선 넘어왔잖아요. 38선? 제일 힘들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38선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두만강 넘어서 돌아오고,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 내놓고는 다 성공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사기관에서 단편적으로 본 그 이미지 그대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짧은 시간에 만났댔거든요. 운동 시간이라는 걸 소소한 시간에 만났어도 서로가 서로를 다 관찰했는데 항상 리더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도 저기를 딱 나서면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첫 보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마음속으로 반가워. 반갑지. 거기에는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 혹시 그 속에 간첩이 왜요? 있지 않을까? 제일 빡시게 넘어왔는데. 그래도 나는 나라면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가 많이 마음속으로 경계했어. 겉으로는 있잖아. 표현 안 돼서도. 그러니까 괜히 처음에야 이게 사람들이 말밥이에요. 오르면 안 되지. 뭐 이런 부분.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관이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경계했어요? 경계했지. 진짜? 민기자님도 굉장히 경계하는 엄청 강직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도 그랬지. 저도 그랬어요. 나 빼고 아니 북한에서 거충이라고 그러지 장교라고 그러지 군관인데 아니 내같이 살아야 되는 놈이 남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남에서 넘어오는 건 저 간첩이 아닌가 국정원에서 제대로 조사하는 건 맞는가 막 이게 맞아, 너무 그렇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간첩 활동할 때 북한에서 말하는 거 영화에서 나오고 고정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활동하고 다니면 어떡할까? 나는 그런 걱정이 더 없었어요. 조사기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긴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조선에 가면 안기부 가문이잖아. 고문당해서 피 터지고 다리 병세도 비밀 안 보고 없는 비밀을 만들어내고 그래갖고 그게 죽여버린다는 이 고민이 있어갖고 많이 눈치를 봤지. 전방에서는 심리작전의 내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줘요. 막 전면에다 돈 주고 막 차 타고 지가라고 술집에 가서 여자 끼고 막 놀고 하다가 각 먹을겠다 이렇게 막 밟고 막 여자가 그것도 예 여자들이 막 비키니 같은 옷 입고 막 그때 밟아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눈 맞고 입 맞고 칼 배에다 막 던지고 막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 우리도 다 봤거든. 대한민국하고 경계된 또는 그 이 국정 비슷한 이런 부대들 특수부대들만 따로 보여주는 영화잖아. 예, 근데 우리는 국방과학원이었고. 아, 그래서 보여주나? 저도 봤어요. 보이부. 전방에. 그다음에 보안부. 그걸 다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 붉은 날개인가? 그 저 비행기 타고. 옥센 날개. 옥센 날개. 근데 날개. 그때 그 영화 볼 때도 그게 대한민국 무슨 정보원에서 그렇게 매막받다가 탈출해서 북한 넘어가는 내용인데 그거는 가짜고 대한민국이니까 그 붉은 날개의 주인공이었던 임평 대령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렇지. 생각나지요? 임평 대령 키가 이만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지병을 좀 앓으셨죠. 예. 근데 그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참이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때 나는 그 이은평 대령님 볼 때 저분은 신념에 비해서 바쁘나 느낀 게 뭔가 그때 노래 부른 거 생각나요? 우리가 노래 부르라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했잖아요. 가을도 저물어 찬바람 분다. 공지리고 헐벗은 우리 동포들 누구냐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자 일어나라 청춘 누라 목숨을 걸고 고뇌를 탁불렀어요. 그게 북한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그분은 그분이 심정을 담아서 불렀어요. 저 사람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신념을 가지고 왔구나. 그때부터는 존경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경환 원장님이 그때도 리더십이 강했어요. 우리가 그 이 신문 그때 당시 예. 조사할 때 당시가 예. 방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 말이 조사 기간인지 사실은 감방하고 똑같잖아. 아, 나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문 열어줘야 나가니까. 밖 복도로 나가려면 밖에서 문 열어줘야 되고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각자 따로따로 있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하는 운동 시간에 지난날에 탁구를 딱 쳤잖아. 탁구를 뭐 또 치다가 뭐 그때 한마디 또 하더라. 38선 넘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38선 넘어오신 분입니다. 젊은 간호사 손잡고 넘어왔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장교를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싸나워 보이는지. 야, 그럴 만한 게 뭐냐면 한 달 반 동안에 혼자서 있잖아. 독박에 있어갖고 신문을 혼자 당해놓고 사람 접촉을 못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였어. 맞아요. 맞아요. 밥을 있잖아. 진수성찬으로 딱 해서 따로 내 방에 들어오는데 먹을 수가 없어. 맞아요. 왜요? 너무 달아서 있잖아. 나는 휴전선 딱 넘다 보니까 북한 음식 먹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음식을 그렇죠.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석 선생이 이해가 가는 게 나도 조사 기간에 있을 때 하루 세 끼씩 따박따박 주는데 절반에 절반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 너무 달아서. 야, 나는 이만한 밥 깼다가 세 개 네 개씩 먹으니까 막 그 조사하는 거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개거리냐? 우리는 북한에서 밥 먹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국구루 같은데 이만큼 벌써 이게 한 끼지. 무슨 밥이라고 주는데 애기 밥에 뭐 애기 밥에 주는데 컵장 같은 데다가 컵이잖아요. 컵. 그래서 아이고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영대접해 주고 이 밥이라도 가득 준다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요 무슨 알루미늄 판에 요만한 밥인데 여기다 이렇게 밥이 넘쳐나지도 않아요. 딱 쓸어서 주는 밥 먹겠다는 주는데 이걸 세 개 네 개 먹어도 이제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난 그거 모르겠다만 무지하게 먹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 그래갖고 국정원에 와갖고 거기 있는 동안 조사인간에 살이 찌운 친구 찌어서 나온 친구들 우리는 많았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더 말랐어. 아, 나는 이빨 속대나 뽑았어요. 아, 그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썼기 때문에 맞은 만큼 먹어야지. 먹고 맞아요. 근데 맞지는 않았죠. 아니, 맞고 그런 건 없었어. 안 맞았어요? 맞고 그런 건 없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이 조사하면 대여섯 명이 쫙 앉아 있어요.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그 조사하는 중에 한 조사관이 얘기하다가 야, 너 그게 저 뭐야 이 말을 잘해라 뭐 이렇게 반말을 따가더라고요. 뭐요? 형이 그때 넘어올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었지? 내가 35살이었지. 그래서 뭐야? 내가 그 뭐 니들한테 욕 처먹으려고 하냐? 좀 내보내라. 그 안 내면 나 여기서 일체 말 안 한다. 아, 속대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하고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죽다 이 새끼들이야. 진짜 반말 쌍욕을 했어요. 왜? 어차피 여기서 있잖아. 내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는 있잖아. 있잖아. 그 생각을 한쪽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죽는다. 그거 학업으로 왔으니까. 근데 왜 또 그렇게 생각했냐면 북한에서 그런 교육받고 왔지만은 그 나를 있잖아. 휴전선 넘어서 쫙 해서 그 우리 신문단을 들어오는데 어디로 왔냐면 차가 있잖아.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요. 차로 넣었잖아.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지하차도 있는 건물을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차가 지하차도를 딱 들어갔는데 차를 세우자마자 옆에 있잖아. 지금 말하면 있잖아. 그 운동기구 있지. 거기 지금 몇 개 서 있어요. 그 딱 보는 순간 저기 고문기계 딱 보이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는데도 딱 그러니까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뭐 안 한다. 근데 그땐 우리 죽기 하면 살기다. 그치. 나쁜 말로 말하면 독이지. 독이 다 잊었거든. 맞지, 맞지. 긴장.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맞지는 않았네요. 아, 뭐, 네. 맞거나 뭐, 그 비슷하게 뭐 한 얘기 없고. 근데 담당관이 무슨 소령이었어. 소령이 나한테 항상 기 때문에 적대 너는 대이다. 채통을 지켜라. 이런 거야. 그래서 초창기 그 신문하고 그때 당시 그렇게 분위기 싹 시작하니까 신문하는 분위기 달라지더라. 나는 쫙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 신문관이 딱 들어오더니 그 제일 중심에 앉아있던 사람한테 그 대령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딱 놓더니 김 여사님 수정이가 지금 울면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아, 그때 들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어, 그래? 아버지, 엄마랑 같이 있지 않으면은 일절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분리시켜놨죠. 아. 그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살면 우리 동네는 빠삭하게 알아도 조금만 벗어나면 몰라요. 잘 몰라. 특히 평양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길 위주로 알지. 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더 잘한다니까. 아, 우리는 눈떠서 출근했다. 그 어두워질 때 퇴근하고 우리 용역이자. 근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평양 견학원 애들이 평양을 이리저리 다녀봐서 더 잘 알지. 진짜 산 사람은 모르거든. 근데 수정이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얘가 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 평양에 맞아?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귀때기다 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돌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걸 봐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집 며칠째 못 보고 있거든. 온 가족이 왔는데 이게 수정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김 여사님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나는 매우 마음에서 진실의 궁합을 물어보는 거를 나는 기자 주시니까 몸에 딱 깨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그 다음에 편을 딱 놨거든.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응하다가 내 딸이 울면서 서 있단 말이니까 그 말들과 딱 놓고 내가 북한을 떠나서 중국 대륙을 헤맬 때도 울리지 않은 애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갇혀서 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아 먹겠음 먹고 말겠음 말고 마음대로 하죠. 일체 진술을 거부합니다. 딱 그래놨거든. 그날 저녁에 우리 수정이가 바로 합방시켰죠? 바로 합방시켰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이렇게 걔가 갖고 온 화장품 주머니고 뭐고 그걸 내가 다 들려갖고 그걸 내가 처음 봤어요. 우리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김 기자님 따님은 오늘 같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때 그 담당관한테 왜 좋은 주식 하고 나를 그때 아직까지 따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해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는 진짜 더 적극적으로 응했거든. 북한 같으면 보여주겠어 딸을. 조사기관을 주면 어차피 뭐 북한에서 뭐 조사기관이나 가본 일은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다는 아토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 쉽게 얘기하면 오토 웬비오라는 그 미국인이겠다가 간첩이니 뭐니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미국에 송환되는 국가에서 사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미국인이겠다가 죽이는데 이 자국민에게다가 뭐 이 모조지간에 가는 거는 일도 아니지. 영원히 못 보게 가려는 거지. 뭐 볼 수가 없지.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탈북했어요? 저는요? 네. 나 진짜 그게 궁금했어.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군의가 나면서 대위로서 군의관 전령 구분대 군의관 하면서 군의관이라 그러면 전령 구분대 아니고 평양 구분대요. 평양. 근데 개성까지 내려왔어. 평양에서 계속 집도 평양이고. 그때 당시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 아버지가 호위사령부 김경희 저택에 살던 그때 김경희 저택에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평양부대 원래 이거 평양과학대학이 이렇게 졸업하면 그 군복 입는 군의관이 가는 게 사실 우사 입장에서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역사를 간단히 얘기를 했구나. 17살 18살에 민경 갔어. 여기 집피 민기에서 근무하고 24살에 평양학대 간 거야. 딱 하고 연구소 갔다가 연구소 갔다가 그다음에 대학원 쪽에서 공부 좀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군복을 입었어요. 군의가. 군의관이 왜 된다면 사실 그 평양 과학대 졸업하고 군의관이 된다는 거는 그 잘된 게 아니고 뭐 잘 못된 걸로 봐요. 군사는 평양 과학대학, 김한일병원, 평양산업, 일병원, 이병원, 접식자병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김성장수연구소, 뭐 봉화진료소 뭐 이런데 가야 그 의사는 잘 되고 대우가 좋고 또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군복을 왜 입었나?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기 힘들어. 그렇지, 못 나가지. 아니, 그래서 해외 좀 나갈 수 있는 의사들이 방법은 리비아에 해외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군부대에서 나가는 거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들이 나가요. 그럼 민간인인데? 아, 그러니까 나갈 때 민간인인데 군인이라고? 아, 군복 입게 갖고 나가지. 아, 그건 몰랐어요? 그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 병원으로 자진 들어갔지. 자진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렇지. 외국에 한번 나가. 외국에 한번 좀 나가보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 또 그때 당시 아시는 분들도 보면 해외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 기름지에 있잖아. 외화 식당이라든지 마일드 세븐 피고 무제 담배. 어? 어떤 말이야? 일단 부럽지 않아. 남이 잘 살고 멋있게 얼마 부럽냐. 나는 그런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도둑질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다음에 군복무를 시작한 거야. 근데 뭐 그 군인들은 또 일반 군인들하고 달라갖고 그 군복만 입혀낼 뿐이고 그냥 의사 생활하는 거야. 거기 뭐 군사 뽕까오리라 그러지. 뽕까오리 맞아. 맞아. 우리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이 군복 입었을 때도 뽕까오리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민경 생활하고 의사됐다가 군의가 됐으니까 그래도 군대물이 좀 있거든. 근데 그냥 직통생으로 평양국대 졸업하고 군의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 걔들은 완전히 군사 뽕까오리들이야. 그래서 갔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게 대한민국 가구다 이런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님 얘기 현대 있잖아. 그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 가서 회장님은 못해도 뭔가 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야 북한에서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재산이. 맞지. 목숨도 수령일 것인데. 아, 집도 나라 거고. 나라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고난의 행군이 그 시작할 때야. 고난의 강행군이었죠. 고난의 행군 지나서 94년도 지나서 고난의 강행군 시기였죠. 고난의 강행군 시작할 때 뭐 나는 고난의 행군인지 어쩐지 그때 당시 잘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병원이 이제 평양에 있잖아. 근데 지방에 그 산하 병원들이 있어요. 군대. 그 시찰을 나가요. 내가 시찰을 딱 나갔는데 강원도 이천 쪽에 있다 왔는데 이야, 나라가 훌륭하더라. 평양도 아, 새 모습 처음 봤구나. 아, 아니 평양도 뭐 먹고 어렵고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는데 그 정도 훌륭한 거를 기차 타고 가면서 아는 거야. 새 모습을. 나도 그랬어요. 왜 그러나 내가 민병 군복무할 때 그때 휴전선이었거든. 그때 당시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 게 참이 기차역이 있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아마 초가을 가을인가 아마 그랬을 거다. 그 나무 의자들 있잖아. 북한 그 정리선을 보면 그 구석에 한 여덟 살 먹은 애가 옷을 어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다 깨지고 때가 째질째질한 거. 그 배가 얼렁해 하고 있잖아. 구석에서 있잖아. 숨이 헐떡헐떡거리는데. 근데 그런 사람 비슷한 애들이 여럿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건 몇 년도였어요? 그게 아마 96년도인가? 97년도 아마 그랬을 거야. 지역이 어디였는데? 강원도. 이천. 강원도도 그랬다고요? 뭐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원성이 있잖아. 높은 거야. 뭐냐면 이거 쌀도 안 주지 이거 그러다고 뭐 비사이즈는 하지 말라지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진짜 뭐 그 작전에 러시아가 무너졌지요. 92년 1년도에 무너졌죠. 1년도가 러시아 전철을 밟는다는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사회주의 무너지고 이제
소방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 사회주의 국가에 있던 이 학자들, 의사들, 그다음에 박사, 교수 뭐 이런 기술자들이 갑자기 고지돼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한다는 이 생각이 하면 계속했죠. 예, 그 얘기 딱 들까, 야 이게 무너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우리 군병원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군병원이니까 약이 많아요. 그 일반 사회병원들에는 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파라칩스 보려면 항생제 이거 달라고 우리 군인들한테 이 사회 있잖아 친구고 뭐고 다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보따리 싸갖고 뇌물고 뭐 항생제 좀 달라고 그럼 뽑아주고 하거든. 예. 근데 그거를 대체로 뽑는 것들이 병원 원장, 약국장, 당비서 이런 양반들이 다 빼가요. 뭐 나도 뭐 좀 빼서 무슨 뭐 그 가까운 사람들 지금 우리는 무슨 소란이고 왜 약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짜구서를 가져간 약이 어차피 뭐 다 서류 종이돼가 그거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다 뭐 북한은 비리가 많이 이게 서가 싸고 도는 사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있는 사이에 뭐 있냐면 간부들끼리 싸움 붙었어요. 병원 당비서를 잡아 족쳐야 되는데 다 비리를 내사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약을 가져가고 이 계통에 내가 항상 중심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응급실에 있는 거야. 응급실은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다는 약이 비싸는 마약이고 뭐고 있잖아. 다 그저 쓰고 그다음에 사회에 이만큼 썼습니다. 이게 북한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군인들은 약을 하나 쓰려면 가장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리 안 대리인데 응급실은 그저 응급실은 그런 거 없죠. 그야말로 응급실이니까. 근데 결국은 나한테 한 거야. 당비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이거 누가 다 가진 거 알거든? 얘기해라. 근데 내가 당비서 가져갔습니다. 상군단장이 가져갔습니다. 참모장이 뭐 가져갔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결국은 내가 아니라고. 뭐 나는 뭐 쓴 것도 없고 나도 뭐 사라지잖아. 결국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병원에 있었어요. 이 사랑을 하는 가정에. 무슨 거냐면 석영환이 저 새끼 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저 거둬 이어놓고 잡아 죽치자. 죽치자. 그렇게 하고 나보고 심문하는 과정이 이래. 야 석대 네 아버지가 이 장군님이 이 거의 장군이라기선 너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 너 죽고파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열심히 살았거든. 그렇게 하고 너 새끼도 어쩌면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가 심하니까 너도 잡아올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향을 괜히 젊은 날 놀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야, 나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까지 건드리네. 맞아. 나를 건드린 건 괜찮은데 아버지까지 건드리니까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근데 이미 남조선에 가면 자본주의 가서 열심히 살면 부자 되고 돈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이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조선 가야 되는 생각이 확 떨어지잖아. 열받아도 에이씨 이놈이 시장하고 이렇게 살아왔자 무슨 뭐 거기 남은 사람 그렇게 충성해봤자 아 이거 진짜 뭐 별 볼일 없네. 그런 가정에 석영환이 저렇게 잡아서 거둬여라는 이 전화를 하는 거 내 그 우리 와이프가 듣고 오빠야 빨리 튀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에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 아이고 속불은 당김에 빼냈다고 가자. 뭐 중국 갈 수는 없고, 북한 땅에서 뭐 나가봤자 이쪽은 뭐 바닷가, 이쪽은 남조선, 이쪽은 중국. 근데 중국 가는 건 왜 그때 겁이 났냐? 왜요? 그때 당시 중국 한번 있잖아. 친성 국가 되죠. 거기 가면 잡히면 다 잡혀오는 거 있거든. 맞아. 또 청년비서를 했어요. 청년비서를 하면 당비서 다음에 그렇지. 병원이라는 건 있잖아. 군관들도 당 입당 모든 녀석들 같아 가거든. 그러니까 병원이 한 80% 이상 다 청년들이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청년대사니까 뭐 이따가 뭐 표창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당비서의 뭐 새끼 당비서거든. 새끼 당비서. 새끼 당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어쨌든 당비상 많이 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에라 젠더 이 사이도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지면 국민이 두고 일어나면 이제 사도대전 될 것 같고 뭐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예, 가자. 저 간땡이도 무슨 어떻게 산발성을 넘을 생각? 아, 그것도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중국 때문에 우리 부대 병원에 그 보위부 감방에 뭐 있냐면 도망쳤다가 중국에 간 그 대원이 있잖아. 잡아오는데 그 잡아올 때 다리 도망 못이 인대를 잘라버리고 화시체돼서 어 이렇게 해갖고 가다 이러고 가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 얘기를 딱 들고 이미 있던 사람이니까 결국은 중국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야. 나 중국 국경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휴전선은 내가 근무했던 곳이니까 어떻게 가면 뭐 좀 위험은 하지만 괜찮겠다. 그래서 예, 남수선으로 선택했지. 근데 형은 철원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나 이런 전방 쪽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아 평양에서 거기 오는 거? 네. 평양에서 평양에서 그 철원 쪽에 갔다면서요. 그럼 평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평강을 해서 근데 거기서 원래 단속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그 어떻게 다 통과한 야. 거예요? 기차로 갔다가? 대위 군복 입고. 아, 군복? 별장 별 하나로? 아, 별 대위에다가 그다음에 아니, 우리 계급 사이니까 우리 사람이 중사고 이렇게 하고 우리 또 기차를 안 떠났어요. 왜? 기차로 가면 그럼 뭘로? 탈주로가 이게 먼저 추적이 될까봐 도보로 평양부터 지나가는 자동차를 잡고 있어요. 서경환 씨를 잡아들여라 하는 얘기 듣고 군복을 입고 그때부터 탈출을 했다고? 그렇지. 그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그래서 왜냐면 평양 그 외곽에 가면 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자동차 장거리 다른 데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 딱 가서 원산 간대. 그럼 원산까지 좀 같이 가자. 북한에서는 군대면 계급사이니까 그다 또 용돈 좀 재주고 담배 있잖아 다 주고 그리고 원산까지 성군 정치할 때니까 또 원산까지 쭉 오는데 아무래도 그, 통행 단속하잖아 수도 뭐 신분증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통신도 아마 느릴 거요. 내가 10월 14일 날 왔지 여기 도착했거든. 근데 10월 10일이 이틀을 쉬는 날이야. 10월 11일 날 떠났거든. 응. 11일 날. 그리고 13일 날 하루 출근 안 하면 아 아파서 하루 좀 못 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14일 정도면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단속을 쫓아가는데 단속할 때는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단속 당하지 않아서 왜 우리 부대는 일반 부대하고 다르고 평양 부대니까 지방에 이렇게 가는 통행증이 조금 달라. 딱 비시면 통과. 딱 지금 그러고 두 사람까지 통과된 거지.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휴전선 지역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야. 휴전선 이 보이보 이 경비는 당신이 여기 왜 이 지역에 당신이 부대가 여기도 없는데 병원이 여기 없는데 왜 일 안 나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평양도 그래도 전기가 없는 도시 부족한 도시긴 하지만 있잖아. 평강 쪽에 밤에 가면 있잖아. 너무 깜깜해서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평양에 살던 사람이. 밤인데 길도 안 보여요. 근데 어디쯤이라는 거는 대략 하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사람이 노력하면 운도 또 있어. 맞아요. 소위 그 지역부대는 소위 하나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이 소위가 안 되면 이 정도 있잖아. 그 군간학교 서로 소위 되는 건 아직 핸드폰 뭐 모르고 있잖아. 해병아리. 같이 딱 가면서 담배한테 아 어디 가냐고 나 그래 여기서 아 내가 여기 옛날에 민에서 군복무했는데 입당 보증인이 지금 생일이라고 해서 내 여기 왔다가 잠깐 좀 들려갔는데 길을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걔가 안내자가 됐고 그래서 그 중에 그 친구가 안내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이 원산에서 마지막에 있잖아. 원산 가기 전에 그 시장이 들려서 그 뭐라 하면 철조망 뚫을 이렇게 뺀치고 뭐고 장갑이고 제가 이 고압선 이거 다 아니까 그런 걸 사고 그다음에 갖고 왔던 돈들 있잖아 다 털어가고 있잖아 시장에서 크게 먹고 반찬 있잖아 고기 이런 걸 쫙쫙 가방에 싸들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죽을지 마지막 그 친구를 만나고 가다가 야 저녁에 10월 14일이니까 저녁에 한
6시 된데도 어두워지더라. 아, 그렇죠. 6시 된데도. 23년 전 이맘때네요. 딱 이맘때네. 진짜 네. 부럽네. 그 친구가 가다가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저녁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자. 당신도 이제 들어가서 먹을 거 아닌가 하고. 아, 그렇다고. 야, 이 고기도 있으니까 한번 먹자. 개울가 있잖아, 개울가. 고기 먹지, 그래도. 아, 이거 뭐 대인데, 뭐 자기보다도. 대인가 서울이죠. 거기다 고기가 있는데. 누가 알았겠어. 아, 나 지금 그래도 입당 보증이 많은데 참 오랜만이 돼서 나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아,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난 이쪽 부대가 아니라 이게 동일증 없어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이고 단순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가. 아, 그 나랑 따라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뭐야. 저는 그거 잡힐 뻔했어, 진짜. 에이. 모르고 저 길 따라 가는 가슴이 깜깜한 밤이니까. 에이, 그렇죠. 경비초소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따라서, 그 다음에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빽 돌아가는 걸 어쩌면 힘들게 해서 돌아왔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휴전구처 갈 때 그 친구하고, 야, 이제는 빠이빠, 우리는 여기 가면 아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이러고 그 친구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휴전선에 접근해 하기 시작해서 철조망 쪽으로. 어쨌든, 야, 근데 휴전선 또 앞에 딱 오니까, 그 지도 없이 더 깜깜한 밤에 뭐가 보이냐면 남수선 철조망이 있잖아. 대한민국이니까 환해요. 불이 켜갖고 그쪽이 환해요. 그럼 저기 남수선 이런 게 보여. 근데 이쪽 보면 깜깜해요. 그렇지. 나도 민경이 생활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한 번은 잡힐 뻔했어요. 아, 이제 다음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